자, 23번째 시간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 문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배울 문법은 에게 달려 있다, 에 달려 있다입니다. 자, 뜻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무엇에 의존하다, 어떤 것에 좌우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에게 앞에 있는 이 명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사, 에게 달려있다는 명사 뒤에 쓰고요. 자, 제가 찾아온 이 그림, 똑같은 인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못생겼어요. 이상해요. 안 예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형의 아름다움은 뭐 목에 달려있다? 뭐,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할 때, 그럴 때 씁니다. 자, 어떤 사실이나 어떤 일에 이 무엇 무엇 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일에 이 무슨 동작은 이것에 달려 있다. 이것에게 달려 있다. 무엇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자, 김치의 맛, 양념. 자, 김치의 맛은 양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다시 바꿔서 김치의 맛은 양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김치의 맛은 양념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김치의 맛은 양념에 달려 있다. 김치의 맛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김치의 맛이 맛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은 양념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결승에 올라가는 것, 이경기. 결승에 올라가는 것에 이경기가 가장 중요해요. 자, 결승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경기에서 지면 결승에 올라가지 못해요. 자, 결승에 올라가는 것은 이 경기에 달려 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 무엇 중요하다를 무엇 무엇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 쓸줄 알아야 돼요. 자, 명사 뒤에는 에게 달려 있다. 동사 뒤에는 무엇 무엇 기에 달려 있다를 씁니다. 자, 여러분, 이 기, 여러분 기억하나요? 듣다의 명사형은 듣기, 그리고 읽다의 명사형은 읽기, 그죠? 뭐 말하기, 듣기, 쓰기, 그래서 기에 달려 있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예문, 계획의 실행, 그리고 마음 먹다. 자, 계획의 실행은 마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계획의 실행은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를 바꿔서 계획의 실행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2차 면접의 결과는 면접보다. 자, 2차 면접의 결과는 그야말로 면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을 잘 봐야 돼요. 자, 2차 면접의 결과는 그야말로 면접 보기에 달려 있다. 자, 여러분, 어렵나요, 이거? 중요하다를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기에 달려 있다로 바꿔 쓸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연습. 제시된 문장을 에게 달려 있다 혹은 기에 달려 있다를 사용하여 써보세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자,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바꿔 쓸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를 이렇게 바꿔 쓸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2번.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다. 자,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 써야 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국가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리고 어린이죠.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려 있다.
자, 어린이에게 달려 있다. 자, 에게가 나왔어요. 에게는 사람 뒤에 씁니다. 사람 뒤에 쓸 때는 어린이라고 써줘야, 어린이가 아니죠. 사람 뒤에 쓸 때는 에게 달려 있다를 써야 합니다. 에게, 한테, 깨, 뭐 이거 우리 배웠었죠? 한테를 써도 되고 깨를 써도 됩니다. 자,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려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번.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를 바꿔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자, 2번.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다. 자,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려 있다. 자, 3번 볼게요. 자, 행복에 있어서는 자신이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 행복, 그리고 마음 먹다. 자, 어떻게 바뀔까요? 행복은 자신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자,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입니다. 자, 4번. 체중 감량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체중 감량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체중 감량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 자, 식이요법은 먹는 걸 조절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짠 음식 많이 안 먹고 기름에 튀긴 것 많이 안 먹고 단 음식 많이 안 먹고. 자, 병행하는 거는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체중 감량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자, 운동만 계속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계속 먹는 것만 식이요법만 계속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를 병행해야 살이 빠지죠. 체중 감량 병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행복에 있어서는 자신이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 행복은 자신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4번. 체중 감량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체중 감량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다음 볼게요. 자, 5번. 팀원들의 단합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에서 중요할 것 같다. 자, 팀원들의 단합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프로젝트의 성공. 팀원들의 단합. 자,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팀원들의 단합에 달려 있다. 단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바꿨죠? 자, 다음 볼게요. 간의 건강은 체내에 있는 독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유, 어려운 문장 나왔어요. 자, 체내에 있는 독소 제거, 그리고 간의 건강. 간이 건강해야 피로가 금방 풀려요. 자, 체내에 있는 독소 제거는 간의 건강에 달려 있다. 입니다. 네. 간의 건강에 달려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팀원들의 단합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에서 중요할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팀원들의 단합에 달려 있다. 자, 6번. 간의 건강은 체내에 있는 독소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내에 있는 독소 제거는 간의 건강에 달려 있다. 다음, 편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S, 스피드, 빠른 행동, 센스, 눈치, 사운드, 큰 소리가 중요하다. 네. 이거,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갔을 때다제 위에요. 저는 이제 한국은 이래요. 이제 일반인들이, 직업 군인 말고, 한국은 남자들이 이제 의무가 있어요.
군 복무의 의무가 있어요. 한국은 이제 군대 가야 돼요, 남자들. 특별한 뭐 사유가 없는 한, 뭐 돈이 엄청 많거나, 뭐 아니면은 뭐 몸이 아프거나,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걸로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많은, 옛날에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 자제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뭐 국무총리,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 바로 앞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예요. 뭐 국무총리 임명할 때뭐 장관들 임명할 때뭐그어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 뭐라고 하지? 무슨 국무회의? 청문회. 맞다. 청문회. 청문회를 해요. 거기서 꼭 나오는, 남자라면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군대 갔다 왔냐? 참 이상해요. 군대 안 갔다 오면은 무슨 죄인 취급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거는 남자들이 다 갔다 오는 거라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남자 취급을 잘안 해요.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군대도 안 갔다 왔냐? 이러면서 술 마시면 항상 군대 얘기하고. 자, 편한 군 생활.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요. 입대한다고 하는데, 입대를 하면은 훈련을 한 4개월, 아니 4개월, 3, 4주, 5주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2년 동안, 저는 이제 2년을 했어요. 요즘은 아닌데, 2년 동안 복무할 그 부대로 가요. 그 부대로 가면은 자기가 가장 막내예요. 이제 병사들은 2등병, 그리고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되는데, 다들 저만 2등병, 아니면 저보다 높은 2등병도 있고. 자, 그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S예요. 저희는 이제 3S라고 했어요. 하나는 행동을 빠르게 하고, 하나는 눈치 있게 행동하고, 하나는 큰 소리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선임들이 좋아해요. 이제 선임병이라고 하는데, 선임병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편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S가 중요하다. 자, 편한 생활, 편한 군 생활, 3S. 자, 편한 군 생활은 3S에 달려 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거를. 3S에 달려 있다. 자, 8번. 최근 드라마 흥행의 중요한 요소는 아역 배우의 연기라고 한다. 아역 배우. 아역 배우는 어린 아이들, 어린이 배우들의 연기라고 한다. 자, 드라마의 흥행, 아역 배우의 연기. 자, 최근 드라마의 흥행은 아역 배우의 연기에 달려 있다. 자, 연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7번, 8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편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S가 중요하다. 자, 편한 군 생활은 3S에 달려 있다. 자, 8번. 최근 드라마 흥행의 중요한 요소는 아역 배우의 연기라고 한다. 자, 최근 드라마의 흥행은 아역 배우의 연기에 달려 있다. 자,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1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참 난해한 그런 겁니다. 자, 힌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자, 글쎄요. 성공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성공은 뭐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한다면 성공에 좀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막 노력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이라는 게 이제 최종의 목표 말고, 조그만한 거, 뭐 단어를 20개 외울 거야, 오늘. 30개 외울 거야, 50개 외울 거야. 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아, 성공했다. 이 성공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최종의 목표, 를 성공이라고 하면은 그 최종의 목표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한보한보한보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성공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자, 2번.
저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만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힌트.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즐겁게 하면 하기 쉬울 거예요.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보세요. 자,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은 거고, 하기 싫지만, 아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보세요.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그래요, 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밖에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강의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강의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사람들이 있으면 신나서 막 이렇게 재밌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없으면은, 반응이 없잖아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그러면은 조금 미친 사람 같아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혼자 주문을 걸어요, 저한테. 아, 앞에 사람들이 있다. 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이 카메라가 날 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네, 자, 3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질문입니다. 자, 힌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행복하다고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비록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자, 비록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조금 나쁘더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루에 3번. 그리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도 하루에 3번 이상 하면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4번. 이번 시험은 아주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 네. 참, 네. 시험의 합격은 공부량에 달려 있어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꾸준히 복습하고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본다면 합격할 거예요. 공부를 한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시험의 합격은 공부량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뭐 회계사 시험 그런 게 전부 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공부량이 부족하면은 설사 그 통과를 했다고 합격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될수 없다고 변호사, 회계사,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꾸준히 복습하고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본다면 합격할 거예요. 공부를 한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5번.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좀 재미있게 다녀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좀 재미있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요? 자, 동반자가 중요하다.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딜 가든지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 재미있는 여행은 동반자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여행을 가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그 여행이 재밌을까요? 비록 뭐, 여러분 사는 곳 근처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과 같이 간다면 어딜 가든 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23번째 시간에 문법과 단어들을 한번 다 배워봤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권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배워봤죠. 너무 어려웠어요. 재산권, 뭐 소유권, 뭐 권리, 인권,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뭐 이러한 단어들을 배워봤습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으로 인해라는 문법을 배웠죠. 으로 인해는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근데 격식체에서 많이 쓰는, 일반 대화에서 많이 쓰지 않는 그러한 문법을 배워봤고요. 우리 방금 전에는 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웠죠. 동사 기에 달려 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명사가 가장 중요하다. 혹은 뭐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라는 그러한 문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뭐 모르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하시고요. 뭐 이거 제가 항상 바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답장을 못 드려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24번째 시간에서 봐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